부활 8일 축제 월요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부산교구 무아의 집 상주 이재만 마르코 신부의 강론을 들으시겠습니다. 오늘 복음은 마태오복음 28장 8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여자들은 두려워하면서도 크게 기뻐하며 서둘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소식을 전하러 달려갔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마주 오시면서 그 여자들에게 편안하냐 하고 말씀하셨다. 그들은 다가가 엎드려 그분의 발을 붙잡고 절하였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마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레아로 가라고 전하여라. 그들은 거기서 나를 보게 될 것이다. 여자들이 돌아가는 동안에 경비병 몇 사람이 도성 안으로 가서 일어난 일을 모두 수석사제들에게 알렸다. 수석사제들은 원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한 끝에 군사들에게 많은 돈을 주면서 말하였다. 예수의 제자들이 밤중에 와서 우리가 잠든 사이에 시체를 훔쳐갔다 하여라. 이 소식이 총독의 귀에 들어가더라도 우리가 그를 설득하여 너희가 걱정할 필요가 없게 해주겠다. 경비병들은 돈을 받고 시킨 대로 하였다. 그리하여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다인들 사이에 퍼져 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복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에서 부활하신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오늘 복음은 하느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 곧 하느님의 성과 사탄의 악이 이제 본격적인 영적인 전투에 앞서 양쪽 편의 무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 나라들 사이의 전쟁에서는 서로 비슷한 계통의 무기를 가지고 싸우지만 하느님 나라와 악의 세력이 싸우는 영적 전쟁에서는 양쪽이 서로 정반대의 무기를 가지고 싸웁니다. 하느님 나라의 무기는 오늘 복음 앞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복음이 시작되기 전 앞부분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여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보러 갔는데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고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무덤 입구를 막은 큰 돌을 굴러내고 그 돌 위에 앉아서 여자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분이 누우셨던 곳을 와서 보시오 하고 말합니다. 이어서 천사들은 그 여자들에게 빨리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께서는 죽음으로부터 다시 살아나셨고 당신들보다 먼저 갈릴레아로 가실 터이니 거기서 그분을 뵙게 될 것이오 하고 알리시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복음은 그래서 여자들은 두려워하면서도 크게 기뻐하며 서둘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소식을 전하러 달려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마주 오시면서 그 여자들에게 편안하냐 하고 말씀하십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마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레아로 가라고 전하여라. 거기서 나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갈릴레아를 터전으로 악의 세력과 싸우겠다는 뜻을 밝히십니다. 여기서 갈릴레아는 이스라엘의 갈릴레아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겸손한 자녀들이 사는 곳들 곧 영적인 갈릴레아를 뜻합니다. 영적인 갈릴레아에 사는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면서 예수님의 형제이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며 동시에 하느님 나라의 군사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레아에서 나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곧 영적인 갈릴레아에 있는 사람들 속에 예수님께서 계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는 예수님 당신이 영적 갈릴레아에 사는 하느님의 자녀들에게 악의 세력에 맞서는 영적인 무기가 되어주시겠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해서 영적 갈릴레아에 사는 하느님의 자녀들은 평화라는 무기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무기로 악의 세력과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그 형제들의 무기는 물질적이고 세속적인 것이 아닌 영적인 무기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들 자신이 예수님의 형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세례 성사로 이미 예수님의 형제가 되었고 그렇게 살겠다고 서약하고 하느님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우리는 하느님 편과 사탄 편과의 싸움에 구경꾼으로 있을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악과의 싸움에 나서야 합니다. 오늘 복음 뒷부분은 악의 세력의 무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자들이 무덤을 떠나 돌아가는 동안에
큰 지진과 하느님의 천사를 보고 놀라 기절했던 경비병들이 깨어나 예루살렘 도성에 들어가서 수석사제들에게 예수님의 빈무덤과 천사와 지진을 보고합니다. 그러자 수석사제들은 경비병들에게 많은 돈을 주고 예수의 제자들이 밤중에 와서 우리가 잠든 사이에 시체를 훔쳐갔다고 말하여라 라고 시킵니다. 이렇게 사탄 악의 세력의 무기가 드러납니다. 돈에 해당하는 세상의 탐욕과 거짓말이 그들의 무기입니다. 사악한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는 거짓말이 꼭 필요합니다. 사탄 악의 세력이 영적인 무기가 아니라 현세적인 물질을 무기로 쓰는 이유는 인간들 중에는 돈, 권력, 명예 등의 물질적인 것들이 영원한 생명을 준다고 하는 사탄의 유혹에 빠지는 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 육신에게는 돈, 권력, 명예 등이 달콤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무기이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고 십자가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한편이 되어 하느님 나라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지금까지 부산교구 무아의 집 상주 이재만 마르코 신부의 강론을 들으셨습니다. 내일도 이재만 신부의 강론이 이어집니다. 오늘의 강론은 공인회계사 임만석 바오로 형제님과 함께합니다.